내일은 한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 두 번째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하와이 한인회가 코로나 속 지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와이 한인회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로 지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해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인에서는 매년 추석마다 송편빚기, 윷놀이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백신을 접종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야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전 마키키 공원에서 진행된 추석맞이 게이트볼 대회는 한인 어르신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와이 한인의 박봉룡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힘든 시기지만 희망찬 내년을 기대하며 개인의 건강을 지키자고 독려했습니다. 참 즐거운 그 추석 한가위를 맞았습니다. 우리 하와이 한인회에서는 매년 우리 동포 어른들을 모시고 우리 고유 명절을 기념하면서 송편 짓기 또 우리 고유 윷놀이 이런 걸 계속했는데 좀 불행하게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없고 다행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게이트볼을 시작한 지 한 3개월 됐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연마한 그 어른들을 모시고 오늘 기념을 하며 자기 실력을 최대한 더 좀 연마해서 건강도 확인하고 내년에는 희망찬 또 보람 있는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을 것 같습니다. 동포 여러분 건강을 지킵시다. 우리 서로 건강합시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한인회는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이 명절에도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주 찾아뵙고 한인회가 늘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와이 한인회는 최근 FDA가 권고한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에 대해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히고 3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경우 최대한 빠르게 한인 어르신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